사단이 우리를 꼬이려고 이제 가전수를 다 써도 넘어가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천년 동안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큰 미혹자가 나타난가 동시에 그를 맹목적으로 추정하죠, 그죠? 예.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준다면은 그게 미혹자가 되겠죠. 또 맹목적으로 추정하죠. 그게 또다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수하인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병귀신, 머리 아픈 귀신, 암귀신, 마약귀신, 뭐 술귀신 하면서 귀신만 물리치면 되지 나는 책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무서운 질병과 사건이 찾아올지라도 이 사단의 괴계임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처럼 죽어지는 순교의 각오로 임할 때 구원의 때가 이제 이른다는 거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근데 공격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 있던 악의 세력이 다 발각이 돼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돼요. 보좌 심판은 악인에게는 영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성도가 계속 수고를 하며 이 전쟁을 하지만 싸우는 모습보다는 모든 불신 세력들이 성도들을 포위하고 있고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다고 말한 후 결정적으로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소멸했대잖아요. 전쟁하는 장면은 그냥 너무 간단해요.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르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성전으로 보호하시는 비결인 것이에요.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싸움이 엄청난 싸움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늘에서 지금 불이 떨어져서 저희를 소멸해 버리고 최후 조치로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불못에는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고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세력이 있고 이 두 세력을 지휘하는 악의 우두머리 사단이 있습니다.